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올해 11월을 전후로 출시될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의 공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목구름은요, 2017년도 4월 12일에 GV80의 소식을 처음 전달해드렸어요.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앞으로 6개월 뒤에는 GV80을 드디어 만나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0건 이상의 포스팅과 5부에 걸친 유튜브 영상은 국내에서 GV80에 대한 소식을 가장 많이 전달해드렸는데요. 이번 GV80 5부 영상에서는요, 초읽기에 들어간 GV80만의 10가지 차별성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첫 번째, 커져가는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단 한 대의 SUV 라인업도 없는 제네시스는요, G70, G80, G90 세대의 단촐한 차량만 선보인 상태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시장에서 사실상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네시스 브랜드의 최초의 SUV는요, 제네시스 입장에서 GV80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념비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인 에센시아가 적용되는 GV80은요, 커다란 오각형 크레스트 그릴과 두 줄의 쿼드램프가 디자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디자인 특징은요,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번째 차량인 GV80에서 절정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루크 동키불코는요, 향후 출시되는 모든 차량에서 쿼드램프 디자인이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죠. 국내에서 처음 목격된 GV80 유장마 차량에서도요, 에센시아 디자인 특징의 두 줄의 쿼드램프와 오각형 크레스터 그릴을 적용한 GV80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후면부에서도 에센시아 디자인을 적용했는데요, 전면부의 오각형 그릴 디자인을 찾는다면 후면부에서는 머플러팁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쿠페를 연상시키는 듯한 디자인은요, 후면부로 진행될수록 낮아지는 좋은 비례감과 함께 스포츠카와 같은 역동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루프를 가득 채우는 광활한 크기의 파노라마 선루프는요, 제네시스 GV80만의 디자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열과 2열이 각각 분리된 형태가 아닌 일체형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출시된 선루프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운전자 공간을 포함한 인포테인먼트가 위치한 대시보드 상부의 경우 콘셉트와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디자인은 당초에 2포크 스타일로 보였죠. 연목구름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4포크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체감이 강조된 고급스러운 금속 재질이 방향 지시등과 조작 부분에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콘셉트와 포착된 위장막 차량에서 찾을 수 있었던 가장 다른 점 중에 한 가지는 전통적인 방식의 기어 노브가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새로운 UI인 크리스털 터치패드와 함께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터치패드는요, 파워트레인 모드인 터레인 모드에서 조작 기능을 편리하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다양한 기능도 함께 제공되겠죠. 크리스탈 터치패드 하단에는요, 전자식 변속기 SBW라고 하죠.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는데 랜드로버나 제규어 브랜드에서 보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손에 익숙해진다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GV80 인포테인먼트는요, 12.3인치의 사이즈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와 같은 현대 차량에서는요,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에서 크기에 있어서 차별화를 두고 있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UI는 제네시스 전용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인 쿠퍼 GUI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한 상품성 개선 버전인 뭐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에서는요, 3D 기반의 클러스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고급 차량일수록 차음 유리의 적용 범위가 훨씬 넓게 적용되는데요, 대한민국 최상의 차량인 제네시스 G90은요, 완벽에 가까운 실내의 정숙성을 제공하죠. 자동차에서 소음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부분은
바람이 불어오는 전면 유리창 부분인데요. 전면 유리의 경우 보통 이중으로 접합된 유리를, 차음 유리를 사용하고 있지만요. 측면과 후면부의 경우는요, 강화 유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플래그십 차량의 G90의 경우는요, 모든 유리를 이중 접합 유리로, 차음 유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제네시스의 첫 번째 SUV인 GV80의 경우는요, G90과 같이 전면, 측면, 후면 모두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저속 영역뿐만 아니라 고속 영역에서도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정숙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요, GV80의 제네시스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렉시콘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려드렸었죠. 인상적인 부분이라면 1열과 2열 모두에 3웨이 방식으로 분리된 3개의 고역, 중역, 저역을 담당하는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차량인 볼보 XC90과 같은 차량을 탑승해보면요, 제네시스 차량과 비교되는 좀 압도적인 사운드가 인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GV80에는 1열과 2열 모두에 고역, 중역, 저역 스피커가 적용되면서요, 균형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용되는 스피커 구성은요, 뭐 최소 17개 이상으로 예상이 되죠. 퀀텀 로직 7 서라운드가 더욱 개선이 되어서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GV80의 실내 공간은 고급스럽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그동안 딱딱한 플라스틱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딱딱한 플라스틱 부분에 가죽 감싸기를 통해서 고급스러운 느낌과 함께 운전자뿐만 아니라 탑승자의 감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GV80의 콘셉트와 양산차 차량은 외부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내 디자인도 콘셉트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연목구름은 7인승의 존재를 알려드렸었는데요. 7인승 3열의 경우는요, 초기에 국내 버전에서는 제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아마 해외 버전에서만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출시 시점에서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SUV는요, 시트를 쉽게 펴고 접을 수 있는 전동 기능을 제공하면 무척 편리하죠. GV80에는 총 6개의 전동식 폴딩 버튼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버튼을 통해서요, 3열 시트를 전동식으로 폴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2열 시트까지도 전동식으로 폴딩할 수 있는 차별적인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출시된 차량 중에서 2열까지도 전동식으로 폴딩할 수 있는 차량은 아마도 GV80이 유일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폴딩 스위치 중간에는요, 12V 시가잭이 제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3열 승객과 아웃도어 활동을 배려한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가장 큰 차별성으로 GV80에는 후륜 기반에 새롭게 제작된 3.0L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최초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개발된 직렬 6기통 엔진은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부드러운 실키한 회전 질감과 강력한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글로벌 프리미엄을 대표하는 뭐 BMW, 아우디, 뭐 벤츠와 같은 디젤 차량에서 유사한 수준의 높은 운행 질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목구름도 자동차를 좋아하는 입장에서요, 이러한 수입 차량들을 시승해 보게 되는데요, 엔진의 회전 질감과 부드러운 뭐 기어의 직결감 역시 프리미엄 차량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시된 이후에 한 2020년 정도에는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네시스는 후륜 방식이기 때문에 엔진과 배터리 배치 등이 완전히 새롭게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전륜 기반의 현대나 기아차의 하이브리드 방식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이라고, 설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마지막 열 번째는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소나타 트랜스폼 이미지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알려드리기 전에 영상을 보겠습니다.
제네시스 GV80에는 후륜바퀴를 조형하는 AGCS 액티브 지오메트릭 컨트롤 서스펜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적인 용어는 뭐 서로 피곤하기 때문에 뭐 쉽게 설명드리면요. 최근 출시되는 차량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VDC는요. 안전성이 저해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에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AGCS는요. 차량이 이렇게 그 코너로 돌게 되면요. 바깥으로 벗어나는 현상을 오버스티어링이라고 하죠. 이러한 오버스티어링을 방지해주는 기술인데요. 뒷바퀴의 이탈이나 미끄러짐 현상이 사전에 발생되는 경우 후륜 바퀴를 3도 정도 각도를 틀어주는 기술로요. 차량 코너링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VDC가 수동적이면서 결과에 따라서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AGCS는요. 능동적으로 현상의 원인을 직접 제어해주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술은요.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10년이 훨씬 넘는 소나타에도 이미 적용되었던 기술인데요. 그렇다면 왜 지금 적용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과거로 좀 돌아가시면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기본으로 제공되는 뭐 자세 제어 장치인 VDC와 같은 기술도요. 연못구름 기억에는 뭐 30만원? 뭐 40만원 정도를 추가해야 하는 그런 옵션이었습니다. 따라서 AGCS와 같은 장치나 에어백 등은요. 그 당시에는 쉽게 선택할 수가 없었죠. 또한 에어컨이나 지금 우리가 그 쉽게 운전을 도와주는 스티어링, 자동이죠. 자동 스티어링 옵션도요. 옵션으로 선택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연못구름도요. 초기 차량에서는 비싸서 선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에 적용되는 10가지 차별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만 적용되더라도요. GV80의 경쟁력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데 총 5부까지 영상을 살펴보면서요. 상당수의 정보가 이미 알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요. 제네시스에도 2X와 같은 커스텀 패키지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가 그동안 평범했던 보급형 차량에서 고성능 차량으로 인식을 변경하고 있으면서요. 2X와 같은 커스텀과 고성능 영역을 대폭 확대하고 있죠. 제네시스에는 럭셔리 파츠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파츠는요, 아웃도어 패키지 파츠인 루프박스나 카라반이나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어떤 히치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먼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직 0.00001%를 위한 뭐 롤스로이스 비스포크와 같은 부어충을 위한 어떤 니즈를 만족시키는 그런 어떤 커스텀은 사실 제공하기 힘들겠지만요.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길 기대해봅니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요. 전동 사이드 스텝을 제공하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동 스텝은요. G4 렉스턴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지만 현대자동차 브랜드에서는 아껴둔 것인지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동 사이드 스텝이 제네시스 GV80에서 드디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총 5부에 걸쳐서 외부 디자인 그리고 최초로 공개된 운전자 공간 실내 디자인의 특징들 그리고 차별성까지 중점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사실상 디테일한 정보를 제외한다면 상당수의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다고 할 수 있죠. 제네시스 브랜드는 GV80을 올해 11월경에 선보일 예정이고요. 3세대 G80의 경우는요. 원래 9월에서 출시가 된다고 알려졌는데 내년으로 출시가 연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은 앞으로 6개월 정도만 기다리면요. 드디어 국내 도로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소식이 입수가 된다면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못구름의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공감과 구독은 연못구름을 격려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연못구름은요. 좋은 콘텐츠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